한동훈 탈진 증세가 완화됐나 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월 5일에서 6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1384만 9043명이 투표해 전국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 전국 사전투표율은 직전인 4년 전 총선 전국 사전투표율 26.69%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역대 총선 중 최고치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기에 국힘 측은 긴장한 모습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오전 투표율을 보면 지난 총선에 비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투표날 오전 투표는 노인층이 높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국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한동훈은 국민의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투표장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판세가 기울었다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어서 네 차례 연속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쓸 정도면 그의 다급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오전 투표율이 이전 총선에 비해 낮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에 이재명 대표도 투표 독려를 위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접전지에 중점을 두고 투표 독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투표소마다 차량 제공 동영상 감시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 5분 기준 전국 투표율은 53.4%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총선 대비 3.7%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추세면 민주당의 목표 투표율인 71.3%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투표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의 소중한 권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번외로 장해찬은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장해찬은 선거비를 보존할 수 있을지, 정말 수영구 유동철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투표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꼭 잊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올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